야, 지금 11장인데 11장, 12장, 13장까지 있다고 들었는데 3장밖에 없는데 이거 몇 시간 걸리는지 아시면 이것만 알려주실 분. 이 3장. 30분 말고. 방송 분배 좀 하게. 30분 말고.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 그래? 페이지 한 장에 1시간 정도 걸렸나, 지금? 5시간 정도? 적절히 써야겠는데, 그러면. 이거 왜 이래, 색깔 왜 이래.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용과 같이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하고요. 그치, 마지막 장이 좀 길어가지고, 좀 패턴을 좀딱 해야 되는데, 롤이요? 지금 5시인데 롤을 하자는 거야, 지금? 그럴까? 그럼 한 판만 할까? 한판 정도만? 내일 무슨 요일이지? 내일 목요일. 아, 내일 목요일이라 그거 있는 날이네. 에픽 홍보 방송 12시에. 12시에 새로운 무료 게임 또 맵백이 가야 되거든. 5시간이면 앞에 좀 하다가 에픽 게임 좀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면 되겠네, 그쵸? 앞에를 좀 약간 서브를 섞어서 해야 되겠는데? 너무 늦었다, 쉬자고. 마무리 롤한판 하고 갈게요. 롤 하나, 롤 마려우니까. 이번 주 휴방 언제냐고요? 이번 주 휴방 용과 같이 끝나면. 내일 끝날 것 같은데? 분량으로 봤을 때는. 서브캐를 안 한다면, 서브캐 많이 안할 거면은, 목요일날 끝나니까 금요일날 휴방할 것 같은데? 만약에 혹시나 내일 안 끝나면, 토요일날 휴방하고. 금요일날 아니면 토요일. 5시간 안 걸려? 얼마나 걸리지? 3-4시간? 3-4시간. 한 4시간 잡고 하면 되겠는데. 4시간 딱 잡고 하면 되고, 롤이나 한번 때리고 갑시다. 서브캐? 그러게, 메인만 달렸네. 서브캐 지금이라도 못하나? 지나간 게 맞나? 서브캐 끝나고 해야 되나? 시간 남으면 뭐요? 라이브 채팅하자고? 아, 그거는 이상, 그게 제일 그냥. 얘들아, 형 방송 오래 하고 싶다. 뭐 별거 나오지는 않긴 한데, 막 굳이. 오래 하고 싶다. 낚시? 일단 내일 보고 서브캐를 좀 하고 갈지 아니면 엔딩을 보고 서브캐를 나중에 할지 볼게요. 화장실 갔다 와서 노란 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아빠가 게일줄이야. 나는 처음에 게일줄 알았거든? 근데 다른 놈이 나오는 거라서, 어? 아닌가? 왜냐면 유명 배우고 기저귀 갈때좀 너무 낌새가. 기저귀 갈때 낌새가 아빠 같았어. 왜냐면 너무 잘 갈았거든. 게다가 오줌까지 튀기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아니라고? 근데 여기에 맞았어. 왜냐면 안 그러면 비중이 너무 좀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트루먼 쇼. 3, 4시간 정도 남았으면, 내 일정을 일부를 다른 게임에 겠는데? 얼마나? 12시 에픽 홍보 방송 때문에? 일부를 다른 걸 하고, 12시에 에피 홍보방송하고 에피 홍보방송 끝나는 대로 엔딩 보면 지금 어설프게 한장더 해서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좀 식었다. 11장에서 갑자기 휘몰아칠 수 있어요. 11장에서 지금 11장인데 잡으러 가자! 2층 딱 올라왔는데 그 다음 12장인데 끌어갈 순좀 없잖아. 애매할 수 있어. 그럼 6시 넘어서 끝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어차피 지금도 5시거든요? 심야 일드 보시는 분들의 시간이 딱 맞긴 하지. 아니면 딱 11장만 딱 하고 12, 13 달려도 되긴 하는데 호흡이 안 맞을 것 같기도 하고. 해보신 분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11, 12, 13인데 1부에 11장 맛보고 12, 13 새벽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세 개를 그냥 이어서 하는 게 낫나요? 그것만 알려줘. 해보신 분. 한 사람 없어? 그래? 이어서 하는 게 낫지. 한번 이어서 하는 게 낫겠네. 왜냐면 용서같이 특성상 항상 마지막에 몰아쳤거든. 에픽이요? 에픽 무료기간 언제지? 다음 주가 끝일 거야, 아마 다음 주가. 어머스 오늘까지라고. 어머스들 다들 사세요. 아니 저기 무료로 받으세요. 오늘 또 무료 게임 하나 나옵니다. 내일 저녁
맞다고? 니네 저번 주에도 맞다고 그랬잖아. 내가 이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맞다면서 연기 더럽게 못한다면서. 저번 주 어머 옷이었잖아 니네. 어머 옷 입고 한 거 유튜브 안 올리냐고? 풀튜브에 올라가지 않았어? 몰라. 다 올리긴 너무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 어머어스 채팅으로 하는 게 재밌냐? 소리가 나오는 게 재밌냐? 채팅도 여러분들 은근히 잘 보시더라고. 난 채팅으로 하면 좀 재미없을 거라 생각했거든? 둘 다 다른 맛이야? 채팅도 의외로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더라고. 채팅 나오는 거 음식처럼 나오더라고. 음성으로 하는 거는 말투로 좀 알 수가 있고. 디콘 사고 날까봐 도망 변했다고? 아 무슨 사고가 나요? 시차만 봐서 사고 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급발진해서 욕하고 이런 사람 없어.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부담스러운 분들은 있어요 가끔. 너무 오바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있긴 한데 그 막 뭐야 못 보거나 이럴 정도는 아니잖아. 의욕이 좀 많은 친구. 그런 것도 웃기지 않아? 시참은 데뷔 무대가 아니라고? 아니 그 딱히 방송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막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스타일인 분들이 있어요. 시참이 어려워. 또 너무 다들 조용하면 또 재미없을 수 있어. 타르코프 초기화면 할 거냐고? 안 합니다. 새로운 스트리트 오브 맵 그거 뭐 60명이 사는 거 그런 거 안 나오면 안 해요. 신맵이 나와야지. 한글 패치 아직도 안 해줬지? 아무튼 내일 용가 가치는 새벽에 할게요. 새벽 이 시간대쯤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내일 에픽 홍보 방송 있으니까 아마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게임 무료 게임 나온 거 맛볼 거예요. 한 2시쯤에 출발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2시에서 4시간 정도 걸린다 생각. 6시에 엔딩 보겠네. 1부는 다른 게임 갖고 와야겠다. 뭐 있지? 금요일날 뭐 나오긴 하던데. 일부 롤이요? 롤이나 한판 딱 때리고 갈게요. 공포겜? 공포겜 저번에 했던 거 재밌었잖아 그치? 그런 거 있으면 나도 좋죠. 간만에 좀 재밌는 게임이었어요. 야, 해빠진 멍청이다. 마스터이 한번 보여달라고? 아, 또 마스터이 캐리를 보셨구나. 제 마스터의 캐리
이것도 보셨네 이거. 응? 아니요 딱 한 판 할 거라서 비애고 할게요. 비애고 못 참지. 제가 요즘에 사일러스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템포는 사일러스야. 제가 말씀드렸죠. 정글 비에고 탑 사일러스만 하면 롤에 있는 모든 챔프를 할 수 있어요. 비에고는 죽이면은 영혼 뺏어서 QWE 쓸 수 있죠. 사일러스는 상대방 궁 뺏어 쓸 수 있죠. 이론상 두 개만 하면 전 챔프를 할 수 있어. 그러면 한 챔프만 못하는 병에 걸린 저도 두 개만 판다면 다 할 수 있게 돼서 질리지도 않고 숙련도도 더 높아지고 잘해지겠지. 이론상 두 개만 하면 골드는 따놓은 당상이다. 나한테 딱이다. 재미있지. 사일러스는 게다가 탑 1티어라며 엄청나게 세다는디. 토토 제가 사일러 영상 한 3개 정도 보고 왔는데 하나는 챌린저 1등 영상 보고 왔습니다. 그거 초비임? 이름이 뭐였더라? 제대로 대충하면 던짐이었나? 뭐 그런 이름이었는데 그거 무슨 간정 영상 봤거든요? 그 초비임? 맞아요? 대충하면 던짐인가 뭐 그런 아이디였는데 미드 사일러스였거든요? 오비 누가 잘한다 이태기요? 아 뭐야 태기도 사일러스 뭐 요네 이런거 하네. 즐기네. 진짜 게임을 해야지. 재미없는 챔프로 점수 조금 올릴 바에는 조금 약하더라도 센 챔프 갑니다. 그게 진짜 재미죠. 죽었네. 야 벨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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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멸 빠졌어. 그럼 됐어. 막 안 걸리나? 회기 보소. 내 사랑을 되찾기 위해 너희 모두를 죽일 수밖에. 누가 길 먹었죠? 아, 왜 정글로 가 먹었어 또? 자, 비에고 마이처럼 합니다. 무조건 한 놈 죽일 수 있을 때만 들어갑니다. 절대 선진입하지 않습니다. 비에고는 원래 그런 놈이니까. 비에고로 매일 훈수 들어왔습니다. 각종 팁을 알려주셨거든요. 끝났습니다. 팁이 들어왔어요. 자 이런거 요렇게 해서 먹어라. 굳이 왜 위치를 알려주느냐. 벽에 튀기면은 그래도 위치가 알려지잖아. 어쩔 수 없는게 아니다. 밑에 쪽으로 쏘던가 요렇게만. 근데 벽에 안 튕기면 지출시간이 더 느는거 아니었어? 저기 벽에 튕기면 더 늘어나는거 아니었어? 그래? 상관없어?
뭐 후진입해라 뭐 다 알고 있는 거긴 하지만 요런 것도 이렇게 아이고 체기랄 이쪽으로 위쪽으로 했어야 되는데 걸려버렸고 괜찮아 트런들이라서 딱 이제 한번 안 가도 되겠군. 그런들 앞에 있어요. 그리고 버그가 많더라고. 저번에 짜오 그거 버그 맞았어. 내가 분명히 눌렀는데 이게 템포를 뺏으면 버그가 많더라고. 안 나가는 기술들이 있고 나가도 이상하게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 버그가 좀 많아 비에고. 그래서 대회 지금 이거 대회는 못 고른다며. 대회에서는 별의별 버그가 다 있더라고요. 특히 무슨 스킬을 쓰다가 이게 변신을 되면은 이상하게 나가는 스킬들이 많더라고. 그리고 크라켄 가는 게 맞을까? 크라켄 말고 원래 크라켄 아니면 그거거든. 뭐였더라? 철갑. 철갑이 낫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갑이 좀 더 탱키하죠. 보였나? 트런들이라. 개딸피라 갔다가 괜히 죽을 것 같은데. 피해 애미야. 피하지. 제가 있는데 피했으면 사는데. 나 궁하지 안 배웠구나. 이거 있나 아직? 있네? 있나? 아니 좋은 거구나. 런드리 형 어디있죠? 6렙 아리가 궁을 쓴 걸까? 이제 아바감 매겨주시고요. 어, 애니 좋다. 어? 전멸 쓸까 하다가 안 썼습니다. 알이 궁 몇 개 남은 것 같아서요. 애니 한번 가자. 넌 전멸 빠졌네. 아리 그래도 왜 안 가제 애니. 어 애니야 집에 안 가니? 아 미녀 하나 먹었다고. 씨 미안해. 왜 그러냐고. 자기 다 왔는데 미녀는 먹었다는 거지. 지금 한 개인가 두 개 먹었잖아. 못 참는 거지. 궁 배웠거든. 요거 한번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이고. 그냥 밑으로 갈 걸 그랬네. 아 부족하네. 바로 수 죽었어? 라임 밀어주고 갈게.
사람들 있나 본데. 미쳐가지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배꼬지가 좀 치네. 조심할 필요가 있겠어. 콤보가 뭔가 되게 이상하다고요? 여러분들 최대한의 속도입니다. 되게 뭔가 엄청 느리죠? 막지 맞물리지 않은 그런 톱니바퀴처럼. 이게 지금 체감 스피드예요 지금. 제 피지컬의 체감 속도이기 때문에 여기 더 빨리 누르면 몇 개가 안 나가. 탑 뭐야? 탑 한번 가줘야 되는데 답 힘들어 보이네요. 탑 좀 제발 와달래. 뭐 제발이면 가야지. 못 참지. 헤르메스가 낫겠는데. 아까부터 울부짖었다고? 아 그래요? 그렇구만. 개발리고 있구만. 지금 가면 나도 죽을 것 같은데. 간다고 하고 안 가야겠다. 초반에 갔어야 되는데. 지금 안 오면 아트 못 막는다고? 벌써 못 막을 것 같은데. 한번 찬스 보고 한번 가야겠네요. 뭐지 이놈? 왜 안 빼? 이거 사오골도 먹으려고 하는 거야? 무식한 놈일세. 에이스 AI냐고? 뭐지 던지는 건가? 제이스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야 돼. 가자. 지금 딸론까지 가니까 100% 잡는 거거든. 아트록스가 삽질하면. 나이스. 많이 밀어야 돼서 그래. 너 먹어. 안 먹어. 아, 안 먹어. 아, 어디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밀든가 말든가 해. 이 속도는 아예 밀어주려고도 아시. 그래, 가라고 하면 가야지. 뭐 마음에 안 드는다는데 뭐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정글이나 돌자. 트런들도 근데 방금 죽어가지고 뭐 안전하겠지. 하지만 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랬다. 왜 내 걸 먹고 가는 거지 자꾸?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지. 뭐 라인 건드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자기 혼자서도 충분히 밀 수 있다 이거지. 그리고 내가 방금 찍을 때 두 갠가 먹긴 했어. 큰 차이 아닌데 근데. 지가 라인 전 발려놓고서는 그리고 안 그래요? 아 제가 트런들한테 죽었냐고. 라인 전에 진 거 아니야? 이거 왜 내 탓이냐고. 라인전이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원래 가져야 돼. 탑은 암묵적으로 계약이 돼 있어. 또라고? 아리 죽이고 가자. 죽은 건 탈론이었고. 아 전멸이 아직도 있어? 미드도 문제인데 이거. 이게 남겨놔야겠다. 먹는다고 또 뭐라 하겠어. 아트로스 한번 갈게. 오 개딸피네.
굿굿. 저거 뭐라든 갑을 끼임 치든 안 치든 항상 반대로 요구하는 게 부실골 미드탑. 이 세상을 부수고 또 부쉈어. 여기 있어 임마. 여기로 갔어. 알았어 들어가 줄게. 됐냐? 파워로 갔는데요. 안 아 아! 아니 지화도 막 이거 아 기경 뜨시고 하든가? 절로 들어가지 뭘 절로 들어가. 아 나 아 갑갑하네 진짜. 아니 저기 내가 보 자 됐다. 바텀이야 답은 바텀. 평점 5.5 친 죽을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아, 하지 마세요.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차단할게요. 머릿속에 정글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그런 친구랄까? 아니 저기 들어갔는데 씨. 와 너 씨. 바텀을 살려보자. 지금 솔직히 미드도 못하거든. 그래서 죽어가지고 바텀도 잘하는 것 같진 않지만. 여기 맨날 와드가 있냐 여기? 아씨. 얘 어디 있어 드론들? 아리나 한번 갑시다. 미쳤네. 이쪽에 밑에 와드 있나? 아 귀신같이 빠지네. 최근 밤을 보면서 잠수 당한 적 없었는데 오늘 시를 당하니 잠수가 많이 떨어지긴 했어. 이래서 한 3렙 갱킹을 가야 돼. 3렙 갱킹 안 가면 무조건 삐져 탑들은. 제압되었습니다. 오 좋아. 아니 바텀이네. 감정집의 면역입니다. 그나마 바텀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징크스에 근데 4킬이지? 애니가 킬 많이 먹었네? 제압되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뭐야? 적을 처치했습니다. 오. 우와, 달로. 내 심장이 모른다. 미드 막아주고. 아 트런들이 안 보이네. 그런가? 나갔나? 아까 탑 미드 꼬라박들 한번 박았잖아. 그 뒤로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아 개노잼이네 또. 아 점수 많이 넘었 너무 많이 떨어졌나? 뭐 먹는 것도 없고. 아 개노잼 몰락도.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오케이. 아 트런들 나간 것 같은데? 개노잼 만들었네. 트런들이 나갔다면 블루도 없는 거 아닌가? 어? 블루 없..이놈.. 어? 블루 없는데? RPG 하고 있나? 뭐지? 늑대도 없는데? 아리가 먹었나? 아 블루는 지금 나왔네. 아, 아리가 먹은 거구나. 나한테 불러 있는 게.
늑대도 빼먹은 거 아니가? 아 간만에 잘 되는데 이거 된. 근데 트런들 있었으면 졌을지도. 지금 12대 12거든요? 트런들 없이? 트런들 있었으면 졌을 것 같기도 하다. 트런들 없으면 전령 가야지 바로. 계속해 4대5 지면은 안 돼. 제가 살면서 4대5 많이 져봤거든요. 굉장히 흔한 일이야 생각보다. 생각보다 그렇게 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차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전령 가고 있는데 이거? 10피가 너무 아파서 못 보겠다. 이거 봐봐. 아씨 전령만 보여. 전령 가고 있네. 데이터가 있긴 한데. 그런데 있는데? 트런드 있었어. 아니야 트런드 CS 먹고 있었어. 그냥 갱킹을 안 갔었어. 어 나 없는 줄 알았어. CS 나보다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안 보일 수가 있나? 뭐야 트런드 전적 보라고 트롤이라고? 아 그래? 얘 트롤이야? 와 진짜 점수 많이 떨어졌나 본데 이거. 너무 무섭다. 새벽에 이런 친구들 만나기 쉽지 않은데. 질 수도 있겠어. 나간 줄 알았는데 이러면. 아까 중축스 경로에 기둥 박아서 방해하는 거 보면 방해만 돌면서 기둥으로 방해하는 중. 그렇구나. 뭐가 그 녀석을 화나게 했을까? 나도 전적 보면 트롤이라고? 아니지. 나는 템을 제대로 가고 있잖아. 나이스고요. 근데 탐망으로 가야 돼. 아트로스가 탐밀고 있거든. 이럴 때는 타워 미는 게 유리하니까. 갔니? 쭉 밀어. 아트록스. 아트록스 블루 카운터? 미쳤네. 녀석이 이거. 때락 나왔고요. 아마 탑 2차까지 밀라고 할 거야. 탑 2차까지 밀리면은 아트록스 내려오기 시작하고 우리가 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트런들이 정신만 짜린다면 2차 맞고 아트록스 죽여야 됩니다. 3명이면 충분하지. 탈루 먼저 가지마. 어 궁 뺐다고? 용 나오거든요? 용 가죠? 용을 먹고 용이랑 오브젝트 챙겨서 절대 역전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게임 만들어주마. 트런디 봤네. 오나 설마? 늦었어. 깜짝이야.
아트록스라 위험해요. 저 아트록스 세거든요. 그리고 나 지금 제약골이 있어가지고 절대 죽으면 안됩니다. 나는 지금 굉장히 소중한 존재. 하루토입니다. 하루토 데몬 살려야 됩니다. 잘하니까 한 번쯤 죽어도 괜찮겠지. 아닙니다. 절대 죽으면 안됩니다. 내 몸값이 비싸요. 제가 죽으면 바로 역전의 시발점이 되는겨. 자 지금 저기서 뭐 이렇게 하죠? 옛날에 나라면 저기 갔을거야. 하지만 가지 않아. 그 시간에 크는게 더 이득이다. 가면은 괜히 한타만 더 하지. 애들도 내절하다 죽는거 아니냐. 내가 헬릴 용 전령 뭐 다 먹었으니까. 전령 없으니까 봐봐. 갔으면은 뭐 없었죠. 한 명 죽였는데. 아 죽었네 우리가? 라인이나 밀어. 어설픈 팀워크는 팀을 망칠 뿐. 내가 성장하는 게 팀의 도움인데. 풍금필패. 풍금필패란 말은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는 거야. 나는 잘했는데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 잘했으면 자랑값을 해야 돼. 그게 나같이 잘하는 사람들의 책임감이야. 노블리스 오블리제. 돌아. 정글 돌아. 정말 한타 하는 거 아니면 정글 돌아. 한타 할 거 같으면 근처에서 정글 돌아. 내 힘이 세상을 덮치면 누구도 벗어날 순 없지. 정글이 없다고? 정글이 없네. 밑에 내가 다 먹었으니까. 없으면 밀어야지. 아 이게 스턴이 안 걸리네. 오씨 나 죽일라고. 아 전멸에 저기 초시계까지 써버렸네. 하나만 썼어야 되는데 한 번에 눌러줬어 두 개가. 절대 딸피 때 들어가. 어차피 바루스의 제이스라서 포킹 가능하고 포킹 다 한 다음에 들어가도 상관없고요. 아트록스 올라오거든요. 아트록스는 개세가지고. 아 이게 스턴이 안걸리네. 제이스 좋네. 킬 많이 먹어서 그래도 딜 좀 나오네. 뭐 바루스? 뒤질래? 미쳐가지고. 어 뭐야 왜 일로 넘어가졌어? 아 왜 변신됐지? 런 공을 써가지고. 아 좀만 더 집중했더라면. 집중력이 부족한 스킬 사용이었다. 연애해야 될 것 같다. 아씨 한 대만 때리면 되는데. 제압되었습니다. 런 징크스 올라올 가능성. 징크스 올라오면 프리 콤보 정복자 콤보 갑니다. 오 다행이었고. 몰락 깎아. 몰락해야 돼. 몰락한 왕의 검의 주인입니다. 22-20. 트런들이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도 비슷하다니 소름. 많이 내려왔고 숨쉬기가 편하다. 여기엔 동지들이 있다. 나랑 비슷한 친구들이 있어. 이츠 용타이. 괜찮나?
쓰리용. 아트록스 당구죠. 내 사랑을 되찾기 위해 너희 모두를 죽일 수가 있게. 아이씨 맛있겠네. 돌로 먹어. 돌로 애니 먹어. 뭐 내가 먹지 뭐. 배꼽이 또 까불어. 아트록스 좀 치네요. 조심해야 돼 아트록스. 오 나 노데스다. 이거 이대로 노데스가 킬보다 데스 노데스 위주로 갈게요. 비에고로 노데스가 참 의미가 있는 거거든. 이거 싸워줬어도 어차피 아트록스 못 잡고 둘 다 죽는 각이거든. 아트록스가 세긴 세. 내가 더 세야 되는데 이상. 오 뭐가 지나갔다 야! 안돼! 아 이게 살짝 보였나? 이게 들어갔을 걸 그랬나? 아씨 노데스 실패. 아 누데스 말한 지 30초라고. 아, 거기가 있네. 제 트롤은 왜 안 했는데? 트롤이 트롤들인데. 트롤이지. 정글만 연락이 도는 것 같은데 트롤들. 트롤은 맞지. 트롤 종족이었나? 아 여기 딱 지나가는 거 봤는데 내가 보니까 이거 그거 선 보고 여기 확인하고 다시 여기 확인한 것 같아. 그냥 좀 귀찮더라도 걸어서 갈걸. 비에고라 와트록스는 못 쫓아오는데. 와트록스 6킬. 정글 이즈 고. 정글 돌아. 정글 계속 돌아. 징크스. 정글이 없어서 웬만하면 우리가 바론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바론 가는 게 굉장히 이득. 오. 아트록스. 현신. 현신! 아, 공 한번 써도 되는데. 이 군 성공을 때렸어야 되나? 팔로우 보여주나? 지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4대5 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4대5 진 건 아니지. 우리도 바로 수가 없었으니까 4대4였네. 4대4 진거지. 트론들이 한타 때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적편에 서있어도 우리가 져. 아무 스킬도 안 눌러도. 왜냐면 트론들 치는 애가 있을거야 분명히. 그럼 우리가 집니다. 지금 이거 4대5도 지금 위험한데. 아 맞네 우리가 애니가 먼저 끊기고 시작했네. 아 괜찮네 그러면. 할만하네. 뽀용 가야된다 이거. 제이스 왜 채팅이 보이지? 제이스 차단하지 않았나? 왜 보이지? 이길 거야. 오케이 아트록스 뺏어. 죽이면 변신 쌉 가능인데 너무 무리했다. 영태야 노데스
안전하게 확실하게 죽이는 거 하자고 했잖아. 아, 애니 센데? 애니 11킬이네. 애니 딜 봐. 애니가 단. 오, 제이스. 제이스 못 하는데 좀 치는데? 몰락이 왜 아직 안 나오지? 욕 먹어 주셈. 욕 먹어 주셈. 트론들 없으니까 먹으면 돼. 이거 뭐야 이거? 와드 아니야? 와드 색깔이 왜 이래요? 와드 아닌가? 보라는 거야. 죽일 사람 없으니까. 트런들은 저 위에 있고. 저게 팩이지. 볼테면 봐라. 빼진 초식에 팔자고? 아, 그럴걸. 하고 몰락 키우는 게 나은데. 이렇게 된 사람 몰락 그냥 돈으로 벌고. 그걸로 가야겠는데. 수호천사. 바로 쪽에 와드 한번 해야겠어요? 어, 와드, 어, 돈이 없네? 와드가 없네? 얘는 울미한데 설마 아니겠지? 몰락 나왔어요? 이게 왜 치열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치열하다니. 트론들이 거의 안 하는데, 그냥 정글만 먹고 있는데. 4대5가 계속 진다는 거예요 지금. 용도 우리가 다 먹었구만. 지금 저쪽에 아리가 잘해. 아리가 잘하고 그 다음에 아트록스가 잘해. 징크스도 나쁘지 않거든요. 뭐야 왔었네. 애니가 잘한다고. 어, 애니가 을랐어요 지금. 이거 밀고 바로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아트록스 이 녀석 여기 한번 갈까요? 바로 한번 갈까요? 내 스킬샷 피하는 무빙 멋졌다고? 아니요, 저는 그냥 무빙한 거고 스킬샷이 피해진 겁니다. 딱히 Q를 피하려는 무빙은 아니었고요. 저 녀석을 쫓으면서 약간 무빙샷 하긴 했어요. 근데 피해졌어. 너무 좋았어. 한 두 번째 Q 피했을 때부터 알았어요. 아, 내가 지금 Q를 피하고 있구나. 뒤로 넘어간 것도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아, 이래 말하지 말걸 그랬나, 멋있게? 뒤로 넘어가려고 한 건 아니야. 나는 그냥 가까이 붙으면 위험하니까. 은근히 원거리거든, 얘가. 수호천사 말고 초시계로 갈 만한 거 없나? 존냐 갈까? 어그로 지릴 것 같은데. 수호천사나 존냐나, 솔직히. 존냐 어때? 치감? 아, 그래, 아트록스라 치감이 세겠구나. 얻어 걸린 자가 최고다, 이경규. 치감 아무도 안 갔죠. 뭐 갔네, 제이스. 제이스 의외로 개념인데? 역시 제이스가 삐진 이유는 초반에 갱을 안 가줘서 그렇습니다. 3, 4렙 때. 그리고 나중에 가도 마음이 안 풀린 거지. 두 번 죽고 왔기 때문에. 잘하는 녀석이었어. 엄청난 성장인데? 예전엔 아트 스킬 뭔지도 모르고 다 쫓까 맞으셨는데 이젠 피하려고 노력을 하시다니. 잘 모르시나 본데 옛날에도 스킬은 알았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적의 업체계를 파괴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는데 맞은 거. 방금 그리고 내가 피한 거 아니라니까. 우린 샷하다 보니까 피해진 거야. Q 두 번째 피할 때 알았어. Q가 피해졌구나. 이제부터 피해보자 한 거지. 아, 노잼. 근데 트런들 제대로 했으면 졌다 우리가. 이게 왜 트롤하는 거야? 폐작이야? 가짜 승리. MVP 질라나 이거? 얘네들 키를 많이 먹어가지고.
초반엔 내가 좋았는데. 잘해봐야 아까 전에 여기 있다고 채팅의 충격은 잊을 수가 없어. 아 그거? 어 내가 봤는 봐서 뺐거든? 어 이거 없네. 트론들 저기 트론인지 보고 친구해야 되니까. 이게 다른 경기도 이렇게 했을까? 전적으로 봤을 땐 잘 모르는데 그냥 삐져서 트롤한 건가? 뭐 또 트롤이니까. 자, 과연 MVP는 누구일까요? 아! 역시 내가 MVP 내가 다 했지 솔직히. 초반에 질 뻔했다니까? 아이고 1위 흑풍애님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어땠습니까? 되는 날은 콜라 한 모금만 해도 타워부셔져 하고 싶은데. 그래 아까 그 용가같이 1위 흑풍애 구했잖아. 오늘 채팅 그래도 깨끗했지? 스포 없고. 고생 많으셨어요. 오, 되게 오래 보셨네. 깨끗했지. 내일도 부탁드릴게요. 내일 치킨 드릴게요. 지금 오늘 치킨 드리고 내일도 혹시 안 될까요? 내일 새벽에 저기 새벽 파신 것 같은데. 치킨에 피자. 피자까지는 좀 그렇고. 치킨 한 번으로. 아무튼 MVP 성공이고요. 뭐라고요? 친구 창에 있는 심정이랑 똑같다고? 뭐야? 이 사람 닉네임 왜 이래? 2단계 MVP? 이거 뭐야? 이거 철면수심이야? 닉네임 바꾼 거야? 종수 닉네임 왜 이러냐? 종수 뭐 그 대회 잘 안 되나 보네? 옛날에 뭐 대회 우승 두 번 했고 뭐 MVP 먹었다고 자랑하더니 종수 잘 안 되나요 뭐? 대회 언제지? 내일인가? 자니까? 아, 이 대회 이름이 아 저기 이 팀 이름이 이딴 게이밍이에요? 아, 이딴 게이밍의 MVP라고? 아, 어쩐지 깜짝이야. 못 하고 있는 줄 알았네. 이딴 게이밍이야? 그렇구나. 잘하고 있나? 볼까? 이거. 골드나? 랭겜. 아, 그 뭐 스크림 이런 건 안 뜨나? 어 뭐야? 이거 뭐야? 잘하는데? 다 승리인데? 잘하네. 설명수신 잘해? 게임. 누구랑 다르다고? 누구요? 저요? 저도 지금 이제 파란 게 좀 생기고 있습니다. 예, 중간에 뭔가 무작위 총력증 같은 게 보이긴 하지만 저도 다시 파란빛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맨날 놀리셔서 뜨끔하신 거 아니죠? 세주한이를 기점으로 기세가 다시 올랐다. 비고까지 승리하면서 기세가 많이 올랐는데 한번 떨어지고 메스터이 무작위 종력전 일반 오늘 이겨가지고 기세가 완전히 탔다랄까? 아팠던 기억은 안녕.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밤에 뵙겠습니다. 6시네요. 한 판 아, 달달했다. 한 판 좀 가짜 승리긴 했는데. 오늘도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밤에 오늘 밤 8시 언저리에도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시고요. 좋은 밤 좋은 아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휴방이요? 휴방 용식스 끝나면 휴방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오늘 끝날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오늘은 좀 진행이 많이 돼서 오늘 좀 서브캐 좀 하려고 했는데 그냥 진행이 돼버렸네. 뭐 내일 만약에 안 끝나면 토요일날
아니지 아니지 내일 안 끝나도 아 내일 안 끝나면 토요일날 휴방이죠. 금요일날 끝내야 되니까 내일 끝나면 금요일날 휴방 이렇게 토보단 금이 낫죠. 휴방 여러분들 몇 장까지 있냐고 10장 11, 12, 13 남았고 11, 12, 13 남아서 사실상 세 개 남아서 끝내고 싶을 때 끝낼 수 있어. 한 4시간? 4시간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넉넉 잡고 4시간 서버키 안 하면. 그래서 이거는 내일 일정은 앞에 1부에 짜잘한 게임 하나 갖고 오고 내일 에픽 무료 게임 마탱이 보고 그 다음에 뭐 새벽 1시나 2시쯤부터 한 4시간, 5시간 달리면 엔딩 보지 않을까. 용같이 보실 분들은 새벽에 오시고요. 그러면 뭐 금요일날 후방하면 뭐 딱 맞게 별일 없으면 금요일날 후방이겠네요. 다들 게임 뭐 있지 근데?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밤 되세요. 에픽으로 툼레이더 하냐고? 아닐걸요? 뭐 굳이 지금 아직 나오지도 않는데 뭐 제가 말하기도 그렇고 뭘까요? 과연 이번 주 무료 게임은 뭘까요? 에픽 메가 세일 중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무료 게임들 어몽어스 받으시고요. 나 뭘 알고 있냐고? 알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오늘 밤에 뵙겠습니다.